오늘은 떡잎 유치원 운동회 날. 살짝 늦게 온 복미성과 신영만은 마땅히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배회하던 복미선은 유리 엄마를 발견하고 신영만과 복미선을 억지 미소로 환영하는 유리 엄마. 어찌됐든 아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다음은 운동회에 꽂힌 이어달리기를 할 차례. 시작 전 철수는 짱구에게 바톤을 떨어뜨리지 말라며 신신당부합니다. 전혀 긴장하지 않았는지 바톤이 빠지지 않게 엉덩이에 잘 끼워달라는 짱구. 하지만 훈이는 긴장이 돼서 자꾸만 오줌이 마렵다고 하고 그때 장미반 아이들이 찾아와서 까불지 말라며 도발을 합니다. 아이들이 출발선에 서고 드디어 시작된 경주.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 시작하고 부모님들도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해바라기 반 A팀인 철수는 마지막 주자인 짱구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해바라기 반 B팀인 훈이도 바톤을 받아서 게임은 막바지에 이르는데 열심히 달리던 훈이는 그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게 되고 그런 훈이가 안쓰러운지 안타깝게 쳐다보는 어른들. 심지어 구경하던 아이들은 넘어졌다며 비웃기 시작합니다. 훈이는 더 이상 뛰지 못하겠다며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런 훈이를 보더니 코스를 이탈해서 훈이에게 달려가는 짱구. 짱구는 훈이에게 같이 달리자고 말하고 훈이는 엎드린 채 창피해서 더 이상은 달리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도 달리다가 멈춰서 그런 짱구와 훈이를 바라보는데 눈치도 없이 이 틈에 빨리 꼬리나라는 나미리 선생님. 하지만 아이들은 언제 경쟁했냐는 듯 훈이에게 달려가는데요. 다 같이 뛰면 창피하지 않다며 훈이에게 함께 뛰자고 하는 아이들. 이 이야기를 들은 훈이는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글썽거리며 일어나고 치타는 훈이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함께 달릴 준비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감동해 어른들은 눈물을 흘리며 응원하고 경쟁이나 등수에 상관없이 손을 잡고 나란히 꼬리나는 아이들. 친구를 향한 짱구의 따뜻한 마음이 보이는 에피소드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